빵빠라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빵구들과 거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빵구들과 거래를 할 텐데 오늘은 빵신이 선호하는 펫은 알비노 몽키와 킹몽키입니다. 알비노 몽키와 킹몽키가 들어오는 거래는 어느 정도 제가 손거래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빵구들과 함께 거래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뿅. 빵빠라빵빵. 자, 우리 친구들, 네, 집 앞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빵신 여기 남았습니다. 자, 유아카님이 가장 먼저 지금 거래를 보냈고요. 어떤 거래를 올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거래 올리면은 도끼 너무 무섭잖아. 이거 지금 도끼로 나를 찍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자, 일단 도끼에다가 도치가 들어왔습니다. 도끼의 무능 도치. 꽤 좋은 거래가 일단 들어왔는데, 내가 도끼가 있던가? 너무 쌀벌한 거를 지금 올리셔가지고 도끼가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까마귀. 아, 근데 요즘에 제가 까마귀가 몇 마리 없어가지고 까마귀는 좀 들고 있어야 되는데. 아, 도끼 너무 무섭다. 이하카님 패스. 아, 무서운 여자네 아주. 자, 이하카님은 거의 지금 거래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를 협박하려고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거래 받아보겠습니다. 오, 파강 올라왔어. 파강. 파강이면은 파강의 황드인데 아니면 사자에 제가 좀 추가를 해볼게요. 타는 사자면은 파강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아, 하나 더 추가하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코알라 한 마리까지 추가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비슷한 가치가 될 것 같은데, 타는 사자면은 가치가 거절했어. 자, 거절했고요. 야, 내가 거북이 들어왔고요. 오케이, 이거는 일단 얼도 올리고요. 제가 추가를 좀 더 하겠습니다. 타는 사자 추가하고요. 여기다 핑냥이 한 마리. 이 정도면 이 친구 할까요? 일단 좀 기다려 볼게요. 아, 조금 더 추가해야 되나? 잠깐만요. 우리 친구 잠깐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 그러면 제가 거절했다. 우리 친구 거절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 거절했고요. 어우, 이거 닉네임이 되게 신기하다. 와, 이런 닉네임. 아, L이구나. L1, L2. 요거는 한번 맞춰볼게요. 제가 일단 네얼을 올리겠습니다. 네얼이 있나 내가? 네얼에다 제가 추가를 할게요. 잠시만, 요거 좀 고민해볼게요. 네얼의 박드. 요거 형거 기준으로 따져보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친구는 더 추가해달라고 해요. 더 추가해달라고 하는데 이거 좀 계산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온 부엉이면 요즘에 한 7.2 정도 되는데 14. 요게 형거 기준으로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요게 한 14.5 정도 되거든요. 14.5 되고 네얼이 요즘에 8.5에서 9.0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박드가 한 5.5 정도 되고, 형거 기준으로 따지면 약간 손거래예요. 형거 기준으로 따지면 일단 한번 수량 눌러보고 고민해볼게요. 이거 지금 손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뭐 득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약간 애매합니다 이거. 거절할게요. 거절하겠습니다. 네얼에 박드면은 쉐드 두 마리 되거든요. 네얼에 박드면 쉐드 두 마리. 상대방은 네온 부엉이 두 마리였는데 네온 부엉이 두 마리면은 쉐드 두 마리에 추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거래는 딱 가치에 맞는 거래네. 아까 그 거래 가치에 맞는 거래요. 자, 사자 들어왔습니다. 사자도 요즘에 제가 좀 선호하는 패시긴 했는데, 자, 사자와 라마 들어왔습니다. 사자와 라마. 네온 라마랑 할래요? 네온 라마. 자, 우리 친구 일단 수량 눌렀고 저는 요거 조금 고민해 볼게요. 우리 친구 이거 조금만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거의 사자가 라마 두 마리 정도로 지금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 요거는 약간 손거래인 것 같은데 미안하지, 안되겠다. 거절할게요. 네. No. 네, 거절할게요. 미안해요 우리 친구. 어우, 앵무새가 들어왔고. 어우, 앵무새 홍학의 젖소에. 어우, 잠깐만, 이거는 앵무새 홍학의 젖소에 악어에. 야,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펫이, 저 악어도 요즘 좀 모으고 있는데. 오케이, 이거는 잠깐만 일단 얼드 한번 올릴게요. 일단 얼드 올리고요. 일단 얼드 올리고 잠시만요, 이게 가치가 맞는지 볼게요. 앵무새 홍학의 젖소 정도면 얼드 같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제가 조금 더 추가해야 될 것 같네요 보니까. 아, 제가 일단 상강 한 마리 추가하고요. 자, 제가 일단 얼드에 상강 올렸고요. 앵무새 홍학의 젖소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얼드 같이 딱 나올 것 같고, 여기에 얼드 같이 나올 것 같고, 악어까지 포함했으니까 이 정도는 거래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먼저 수락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볼게요. 우리 친구가 빼도 돼요? 일단 볼게요. 우리 친구 1차는 수락 눌렀고요. 자, 저는 수락 누르겠습니다. 우리 친구 볼게요. 제가 3초 기다립니다. 3초. 1초, 2초, 3초. No. 네, 거절할게요. 이 썰매라 요 캥거루 스카이 콩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가치를. 이거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캥거루 스카이 콩콩이 없는 것 같아. 요거
거래할게요. 네, 거래하겠습니다. 어, 킹몽키 들어왔어. 킹몽키 이거는 무조건 가져간다. 일단 저 수락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는 보자. 우리 친구 일단 수락 눌렀고요. 이거 현거 기준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몽키 요즘에 도치가 한 1.12 정도 되고요. 몽키킹이 0.6 다음에 퓨리가 0.4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현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도치가 손해긴 한데 이거 그냥 손해인 거 아는데 그냥 할 거예요. 자, 거래할게요. 자, 몽키킹 거래했고요. 자, 이거 맞아. 또 몽키킹 들어왔어. 아, 뭐야? 이 친구 같은 친구인가 혹시? 몽키킹과 퓨리가 또 들어왔네. 일단 사자 올리고요. 코끼리 올리고요. 사자 올리고 코끼리 올리고 하이에나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먼저 수락 한번 눌러볼게요. 퓨리랑 코끼리랑 비슷하다고 치면은 이 정도는 제 생각엔 득거래인 것 같아요. 자, 수락 눌러볼게요. 자, 우리 친구 한번 볼게요. 거절했어. 자, 거절했고요. 자, 지금 이거 송거래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거는 득거래인 것 같아요. 자, 일단 현거 기준으로 따지면 사자가 요즘에 0.6 정도로 거래되고 타른 코끼리면은 0.4 정도 거래되고 하이에나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이에나는 뭐 0.1이라고 할게요. 하이에나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자, 몽키킹도 요즘에 거의 0.6 아, 몽키킹도 0.6으로 거래되는데 요즘에 0.6에서 0.7, 그다음에 타는 퓨리가 사자가 0.5에서 0.6으로 해야겠다. 0.6. 자, 타는 퓨리가 요즘에 뭐 0.3이라고 하면은 그럼 현거 기준으로 따지면은 같아요, 여러분들. 네, 현거 기준으로 따지면은 일단 거의 비슷한 가치고요. 그리고 거래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약간 손거래일 수도 있는데 핵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핵소는 아니에요. 진영님. 자, 진영님 거래 받아보겠습니다. 흰술록 들어왔고 퓨리가 두 마리 들어왔고 퓨리가 세 마리 들어왔고, 오, 이거 많이 들어왔다. 야, 이거는 일단 보자. 퓨리 세 마리면은 제가 네온 퓨리에다가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지? 이거 굉장히 애매한 가치인데. 아이고. 누구 집에 들어간 거야, 내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 잘못 들어왔어요. 미안해요, 친구. 나갈게요. 아이고. 허락도 없이 들어왔네. 이거 어떻게 나가? 아, 못 나가네, 이거. 잠깐만요. 일단 저 친구는 수락을 누르는데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거. 아, 이거 너무 손거래인 것 같다. 이거 미안해요, 친구. 제가 지금 집중을 못해가지고 일단 집중 나갈게요. 아, 순간이동 물약이 들어왔습니다. 이 순간이동 물약은 사자면 이 정도 거래되지 않나? 순간이동 물약? 순간이동 물약의 가치를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자, 우리 친구 수락 눌렀고요. 저도 수락 누르고 이거는 거래할게요. 이거는 손득 떠나서 거래합니다. 자, 제가 수락 눌렀고요. 자, 우리 친구 볼게요. 수락 누르는지. 우리 친구 고민하는구나. 아, 수락했다. 빵빠라빵빵. 네, 오늘은 우리 빵구들과 함께 재밌게 거래를 해봤는데요. 득거래도 있었고 손거래도 있었고 아무튼 재밌게 거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빵순이팩 같이 얘기하면서 아마 틀린 정보도 있을 거고 맞은 정보도 있을 겁니다. 어디까지나 가볍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 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